자, 현시각이 10시 31분입니다. 자, 오늘 보면 코스피는 아직 조정이고요. 코스닥은 조금씩 반동을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도의 사인은 바로 올킬 사인이었죠. 얘가 하나가 무너질 때부터 얘는 매도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바로 오버바디죠. 여기도 똑같이 매도 올킬 사인을 보면은 여기가 밑으로 내려갈 때 매도가 존재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존재한다 해서 여기서부터 매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목요일부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라는 겁니다. 얜 여전히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 왜냐면 지금 얘가 매도 올킬에 와 있고 얘도 매도 있으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여전히 매도에, 얘가 매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얘는 여기랑 반대, 이거랑 반대로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오위선 바디를 줘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처럼 바디를 주기 전에 30에 20이 쌍봉이거든요. 그죠? 여기에 보면 30분 20이 쌍봉이듯이 이게 올라갈 때 30에 20이 얘가 쌍바닥을 줘야 얘가 거기서부터 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32 쌍봉도 안, 쌍바닥도 아니고 바디도 아니니까 얘는 여전히 매도가 맞습니다. 자, 어제도 타이틀 잠깐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요. 얘는 봐봐요. 위로는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여기 위로는 마찬가지. 얘가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속스럽게 매도 사인.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바디 코스 조정 매도. 그 다음에 예고드린 오바디 영역, 또 공개 강의 때 이거 얘기했던 공방에서 얘기했던 매도. 오늘도 올라간 매도. 여기서 매도 뜰 때 저희가 한꺼번에 이게 얼만큼 올라갈지 잘 모르니까 3분의 1씩 한 10개씩을 막 거의 전주에 걸쳐서 매도를 갖다가 수두룩하게 때렸어요. 왜? 여전히 위로는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부터는 아래로는 다르게 갑니다. 아래로는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는 다리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주가가 밑으로 갔을 때 아주 완벽한 신호는 아니지만 얘가 매수에 완벽한 신호는 아니지만 얘가 내가 때 어디부터 반등다 반등을 줄래 그럴 때 얘가 60선 어바웃 여기 어디 근처 여기 내외 정도 여기도 여기 와 있죠 여기 내외 정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매도는 똑같이 매도인데 하단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하단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존재. 얘가 어제부터는 밑에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60선 근처, 얘가 내려갈 때 60선 라인 근처, 여기서부터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얘는 존이지 신호가 아니에요. 신호는 오바디거나 32쌍바디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여전히 위에서는 매도가 마찬가지로 있지만 얘가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일부 종목군단들이 하단에서는 또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 봤던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롱 다음에 숏이니까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얘가 바로 이거죠. 얘가 5일선인 쌍봉이니까 20은 깼지만 20이 외봉이니까 얘는 60선에서 얘가 뚫어지고 있어요. 물론 올라갈 땐 여기 매도입니다. 하지만 밑에서 매수가 놓여져 있는 이런 구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썬바이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엄청 심합니다. 그 얘는 오일선이 외복이니까 있어. 진돗개 올리에서 얘가 밑에서부터는 들어주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외 종목군달도 이렇게 보면은 오늘 하단에서 조금씩 반등을 주는 종목군달 보세요. 슈비츠. 자, 최소 만 원짜리 이상만 얘기할게요. 이거 뭐 워낙 탄력도 있게 움직였던 종목이었었고요. 근데 두산 바켓. 얘도 실적 좋은 종목으로서 얘가 주가가 위로 가죠. 그 다음에 FNC. 얘도 아주 정통이죠. 얘도 이게 외봉이니까, 뭐 2차전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외봉이니까 어제도 올려주고, 오늘도 올려주죠. 이건 내려갈 때마다 저점 매수가 있다고 말씀했던 종목이죠. 올라갈 때 물론 앞에 있는 고점에서 V홈이니까 우선 줄여야 되겠지만, 하단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종목군이 지금 많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꺾어 내렸던 종목군이어서, 이렇게 2, 3일 정도 빠지면, 지금 주가가 하단에서 밑으로 올라간 종목군도 있다는 거죠. 디나텍도 3일 동안 빠졌죠. 그죠? 에코프로비엠. 거의 6% 정도 올라가고 있죠.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주고 있다는 거죠. 조정받았던 종목군 중에서. 얘도 이게 20회니까 60선 근처선 뜬다는 거죠. 다만, 위에서는 여전히 매물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아직 지수가 봉쭉 돌리는 건 아닌데 여기 종목군을 보면 거의 그러한 종목군들이 거의 반대 중심권 때 들어와져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가꾸는 종목군 중에서 보시면 HD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 그죠? 아, 얘가 주가가 상방향 위로 뻗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 뭐 에코프로 BML 이것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TC시스트 같은 것도 아주 이거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죠. 그 요것도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죠. 저희도 최근에 하단에서 공략을 추가적으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그 외에 조정받았던 종목을 보면은 하나 둘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위에서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저가권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들어주고 있다. 왜? 이제부터 내려갈 때 과매도 권했습니다. 올라갈 땐 똑같아요. 올라갈 때 여전히 매도예요. 올라갈 때 여전히 매도인데 하나 달라진 것은 이제는 60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과매도 국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종목군들 이렇게 보셔갖고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타일 종목군들 꾸준하게 어떤 종목군들이 저점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대동의 만에서 3% 이내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볼 필요가 있는 구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 맡았던 종목군단들이 하단에서 조금씩은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전히 위로는 똑같습니다. 위로는 여전히 매도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얘가 데칼코마이가 나와야 돼요.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 위에서 꺾어줬던 신호와 똑같이 밑에서는 오바디가 나오든지 30, 20이 나와야 된다. 데칼코마이 장세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요. 잘 보시고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 리스크 관리를 하셨는지요. 저는 정말 부지기수들이었습니다. 공개 강의할 때부터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월요일 날에 여기서부터 여기 월요일도 공개 강의할 때 열 몇 개 한꺼번에 때렸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공방 때 월요일날 공방 때도 지난 목요일은 물론이고요. 월요일 날도 여기서부터 가차없이 열 몇 개를 동시에 때렸던 이유를 왜 종합은 곧 시가총액이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